무안국제공항에 정기선 운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베트남 퍼시픽 항공이 다음 달부터 무안 나트랑 정기선 운항에 들어갈 예정이며, 최근에는 전라남도가 중국 동방항공과 상하이 무안 정기노선 운항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현재 무안국제공항에는 중국, 베트남, 일본 3개국 6개 노선이 운항 중이며, 다음 달 대한항공이 일본 나고야 노선, 베트남 항공은 하노이 운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신고하는 등 노선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